81번째 항의 노트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 아닌데도 당당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정신.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의 건데 당당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 걸로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 칭찬받아요. 인정도 받아요. 그런 정신이 뭘까? 그 남의 건데 내 거 하는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런 정신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나이 드신 목수께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인터넷에 요즘 이런 게 많이 돌죠. 은퇴할 때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가족들하고 한 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표 쓰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 목수가 너무 기술도 뛰어나고 훌륭한 목수고 항상 내 일처럼 그 자기 일을 해줬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 생계도 또 걱정이 되잖아.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난 가족들하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집 한 채만 더 지어주고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 그 정도야 해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지어드리기로 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집을 짓겠죠. 배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설계도 하고 하면서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멋있는 집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 목수는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사장이 마지막으로 집 한 채 더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 집을 열심히 짓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는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집 더 지어달라고 하니까 일도 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대충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지었으면 100년 정도 가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었을 텐데 이 집은 대충대충 자재도 대충대충 일꾼들도 대충대충 이렇게 대충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겉보기는 어쨌든 멀쩡하니까 뭐 집을 다 짓고 나면 사장이 이제 와서 집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사장이 집을 보러 왔는데 집을 보지 않고 이렇게 집 열쇠를 주는 겁니다. 집 열쇠를 주면서 이것은 당신 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대가로 당신에게 집을 한 채 선물하고 싶어서 집을 지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면서 집 한 채, 집 열쇠를 준 거예요. 집을 보지 않고. 이 목수와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기 집을 지었다면 굉장히 멋있는 집을 지었겠죠. 근데 이 집은 이런 식으로 막 하자가 많은 집이에요. 비도 새고 외관도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너무 후회막심했겠죠. 자기 집이었다면 호숫가에 정말 튼튼하고 멋있고 유로풍에 한 200년 가는 그런 집을 짓고 싶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 지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너무 후회스러웠겠죠.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 내 것이 아님에도 당당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정신. 이 목수는 그 사장이 지으라고 한 집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 것이 됐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지를 못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일단 얼마나 믿겠습니까? 당당하게 내 것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것이 아님에도 당당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정신이 뭐겠습니까? 오늘 질문 쉽죠? 뭐겠습니까?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속으로 하나씩 얘기해놓고 막 얘기하시라고 하려했는데 연출상 그 말을 안 했네요. 사실 연출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라고요? 맞습니다. 주인 정신입니다. 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인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주인은 주인 정신을 가질 필요가 없죠. 주인 정신은 어떤 사람이 가져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는 게 주인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정신을 가지면 주인의 것을 당당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이 목수가 만약에 마지막 집 한 채도 주인 정신을 갖고 지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멋진 집을 지었다고 칭찬받으면서 역시 실력 대단하다고 인정받으면서 그 집이 내 집이 됐을 거고 스스로는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주인 정신이라는 거죠. 대학 4학년 때 저는 막연하게 이런 꿈이 있었어요.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럼 무슨 사장도 없었어요. 무슨 분야도 없었고 그냥 일단 사장이 되고 싶었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남 밑에 일하는 게 싫었고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IMF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딱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제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죠. 그 사장실이 이렇게 돼 있고 실제 높이 지붕이 이렇게 굉장히 큰 창고 같은 사무실이었어요.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이제 저는 4분대 나왔으니까 예산 IT 업체였으니까 질문하는데 뭐 한결같이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장님 왜 면접 보러 왔냐 소리 하시고 뭐 그렇게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좀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모르는 건 빨리 배울 자신이 있고 하는 만큼 돈을 벌고 싶고 연봉은 초봉 얼마 받고 싶냐 했을 때 주는 대로 받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틀 뒤에 합격했다고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고 그 다음날 회식을 했어요. 신입사원 하나 들어왔다고. 그 회식을 하는데 이렇게 회식을 할 거 아니에요.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은 저 끝에 계시고 저는 이 끝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신입생 사원이니까. 그 사장님이 저보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김병철 씨 입사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목표는 이 회사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보고 나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사장님은 반드시 제가 회장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게 얘기했냐면 이 회사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장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도 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회사를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장해야 되겠다. 그럼 방법을 이렇게 고민해보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계열사 만들어서 계열사 사장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계열사가 생기면 사장님 뭐가 돼요? 현재 사장님은? 회장이 되는 거지. 여러분 회사 딸랑 한 개인데 회장 아니죠? 회장님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다 계열사가 있는 회사에 회장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열사 만들어서 계열사 사장해야지 하고 이 회사를 제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차를 바꾸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향기노트 할 때 37번 향기노트일 겁니다. 이 소렌토가 회사에서 사준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제가 그때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니까, 주말부부 할 때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차 한 대 사주세요.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 돈으로 저한테 차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제가 갖게 됐고, 또 롯데 낙천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경기도 광명시에. 거기에 아파트를 사는데 회사에서 또 융자금을 지원해줘서 이 아파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 팔 때는 이 아파트가 1억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갔어요. 지사장으로 갔으니까 지사장으로 가면 그것도 사장은 사장이잖아요. 어쨌든 지사가 생겼으니까 그 지사도 제가 만들었어요. 사업부도 제가 만들었고 사업부가 지사화 될 때도 지사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고 그 지사를 만들 때도 내가 서울 가서 지사하겠다 하고 스스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장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게 생기더라는 거죠. 당당하게 내걸 달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사장이 돼야지 하는 욕심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주인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 내 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회사 내 거라고 생각하면 좀 부작용도 꽤 생깁니다.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장님하고 싸울 일이 많이 생겨요. 사장님도 사장 나도 사장 이래야 되니까 싸울 일도 많이 생기는데 철이 없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충성하는 것과 또 주인 정신은 또 다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주인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게 아닌데 당당하게 내 걸 취하고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이 한국지식대학협회라는 단체가 있죠. 이 협회를 만든 사람 따로 있지만 이 협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두 종류의 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회원은 여기 오면 이 사무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청소 안 해놓고 가고 뭐 자판기 들어오면 치워놓고 컵 없으면 채워놓고 뭐 이렇게 해요. 자기 거니까. 근데 다른 분은 컵 없으면 채워달라고 하고 치워줘야 되고 이게 손님이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표시나지 않게 드릴 게 참 많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런 교육사업에서는 무형이잖아요. 무형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인처럼 이렇게 산다 이렇게 나온다 싶은 분들한테 뭘 하겠어요? 알게 모르게 조언도 많이 할 테고 뭐 좀 답답해 하는 게 있으면 상담도 해드릴 테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대가 없이. 근데 그걸 돈으로 따지면 제가 받는 수강료나 이런 상담료나 이런 걸 돈으로 따지면 그게 큰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뭐예요? 종이컵 하나 채워놓고 빗자루질 한번 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 정신을 가지면 그런 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어느 단체에 가든 뭐 내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 집도 주인처럼 안 살죠. 뭐 전세집을 살면 특히 주인처럼 안 살죠. 내 집처럼 살면 주인이 뭐예요? 전세자금 올릴 것도 안 올리고 더럽게 쓰면 어때요? 내쫓기 위해서 안 올려도 될 것도 월세 올려서 나가게 만들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깨달아야만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주인전신을 발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합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집을 줄지. 네, 80만 번째 행여로 태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